자, 오늘 모의고사 이제 11회 합니다. 자, 보세요. 21번부터 제목 문제 할게. 컴피티션이라고 하면 경쟁이라는 뜻입니다. 경쟁은 make, 사역동사 make야. 자, 사역동사 make 공식 불러. make, 목적어. 뭐? 원형이나 ed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사역동사 make일 때 make 목적어 원형이나 ed 목적어랑 목적보 무슨 관계? 주어 동사 관계 적용시켜서 목적어를 주어처럼 해석하고 목적보 자리에 들어간 준동사의 뿌리 요 동사 원형을 동사처럼 해석하는 거야. 그렇게 했을 때이 목적어가 이 동작을 하다, 능동으로 해석이 되면 그때는 원형 쓰면 되고 해석을 해봤더니 이 목적어가 이 동작을 당하다, 수동으로 해석이 되면 과거분사 ed 쓰면 되는 거야. 근데 여긴 어차피 지금 목적어 뒤에 목적보호 자리에 동사원형 go 들어가 있지. go가 가다란 뜻일 때 가다는 일형식 완전 자동사야. 어차피 자동사니까 수동의 형태는 나와 못 나와. 수동태는 못 나오지. 그러니까 무조건 원형밖에 나올 수 없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go round 하면 돌아가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됐냐? 돌아가다. 그럼 해석합니다. 경쟁은 세상을 돌아가도록 만듭니다. 이 얘기야. 됐어? 경쟁은 세상을 돌아가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경쟁을 함으로써 세상이 돌아간다. 이 얘기야. 넘어가도 되죠? It is the engine of evolution and the foundation of democracy. 여기까지. It, 그것은, 이때 이시 가리키는 건 앞에 있는 경쟁받는 대명사입니다. 경쟁은 입니다. 뭐입니다? 경쟁은 엔진이래. 뭐의 엔진이야, 근데? evolution, 진화의 엔진이고, 그리고 뒤에 foundation. 자, foundation이 뭐야? 기초, 토대, 근본. 여학생들 화장할 때 제일 먼저 얼굴에 바르는 게 뭐야? 스킨이나 로션 이런 거 바른 다음에 거기에다 이제 파운데이션 바르지? 맞아? 순서가? 스킨하고 로션 바르고 나서 파운데이션이야? 파운데이션이 뭐야? 얼굴에 그림 그리기 전에 밑바탕 까는 거. 기초, 토대. 뭔 말인지 알겠어? 맞아, 병신아. 다시. 자, 경쟁은 진화의 엔진이고, 그리고 자, 디모크라시면 민주주의죠? 민주주의의 토대입니다. 이 얘기야. 됐어? 자, it 그것은 계속 지금 경쟁받는 거야. it 그것은 프롬프트. 자, 프롬프트란 단어는 좀 보고 갑시다. 자, 프롬프트면 이거 형용사도 되고 동사도 돼, 얘들아. 여기 지울게. 다시 씁시다, 여기다가. PROMPT. 자, prompt. 일단 형용사 뜻일 때는 형용사의 뜻일 때는 즉각적인 신속한 이 뜻이야. 즉각적인 신속한. 즉각적이라는 건 뭔가 막 꾸물거리고 지체한다는 거야? 그게 아니지? 그러니까 즉각적인 지체 없는 신속한. 이게 형용사일 때의 뜻이고 동사일 때는 촉진시키다 혹은 뭘 유발하다, 촉발하다 이런 뜻입니다. 됐죠? 자, 그럼 여기는 주어 뒤에 동사 자리니까 촉진시키다라는 동사를 해석하면 되는 거야. 경쟁은 촉진시킵니다. 뭘 촉진시킨대? 이노베이션, 혁신을 촉진시킵니다. 그리고 콤마의 뒤에 동그라미 드라이브 동사 표시해놔. 자, 말 먼저 합시다. 그냥 표시 먼저 할게. 주어는 it 하나야. 이 주어 하나에 본동사가 지금 prompt 한번 drives 한번 end 뒤에 puts 동사 세번 연장 나온 본동사 병렬 구조인 거야. 그냥 단어만 아예 쭉 이어서 해석하면 돼. 경쟁은 혁신을 촉발시키고 그리고 글로벌 마켓이니까 세계 시장이지요. 세계 시장을 드라이브. 드라이브가 뭐야? 자동차를 뭐 몰다, 차를 몰다, 운전하다. 이 뜻이지. 그지? 몰고 운전한다는 얘기는 뭔가를 움직이게 만드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말을 좀 만들게, 여기서는 그냥. 자, 경쟁은 혁신을 촉발시키고, 세계 시장을 움직이고, 그리고, 풋. 풋이 원래 뭔 뜻이야? 무엇을 놓다, 넣다, 두다지? 그러니까 넣습니다. 뭘 넣어? 돈을 넣습니다. 근데 어디에다가? In the pocket. 주머니 안에 돈을 넣어줍니다. 이 말은 뭐야? 돈을 벌게 해줍니다. 뭐 이런 정도 되겠죠? 됐어, 뭔 말인지? 그리고 여기서 보면 지금 한 문장 안에 유독 뭐가 많이 보여? 콤마, 콤마, 등이 접속사. 보여? 콤마, 콤마, 등이 접속사. 이렇게 한 문장 안에 똑같은 역할을 하는 똑같은 형태의 요소가 등이 접속사로 두번 이상 나열되는 구조. 이게 바로 뭐라고? 병렬 구조. 됐어? 뒤집어 얘기하면, 한 문장 안에 유독 콤마가 많이 보이면, 뭐 의심하라고 항상? 병렬 구조 의심하라고. 알겠지? 도윤아? 잘 봐야지. 넘어갑니다. 자, 스틸. 괄호 쳐놓으세요. 일단, 스틸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스틸이 무슨 뜻이야? 아직도 여전히라는 부사 알지 다? 아직도 여전히. 아직도 여전히라는 뜻으로 쓰이면 부사야. 그 다음에 또 스틸이 형용사로 쓰일 때도 있는데. 형용사로. 아이고. 그냥 써. 정지된, 고요한, 조용한 이 뜻이야. 스틸이 형용사로 쓰이면 정지된, 고요한, 조용한. 그럼 동사 stand still 하면 무슨 뜻이겠어, 이게? stand still 하면 서 있긴 서 있는데 정지된 채로 서 있다. 그냥 가만히 서 있다 이 뜻이 되는 거야. 됐어? 그다음에 여기에서의 still은 접속 부사라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됐어? 세 가지 얘기했어, 지금. 아직도 여전히라는 부사 얘기 하나 했고, 형용사로 정지된, 고요한, 됐어? 조용한 형용사 얘기했고, 그 다음에 접속 부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도 했고, 세 가지 다 외워놓으세요. 요렇게 그냥 스틸 하나 나오고 콤마 찍혀 있으면 전부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정도로 하면 되는 거야. 자, 넘어갈게, 이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봐봐, 이제. 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 바로 앞까지는 전부 다 경쟁에 대해서 플러스로 얘기했어, 마이너스로 얘기했어. 플러스. 경쟁이 세상을 돌아가게 만들고, 경쟁은 진화의 엔진이고, 민주주의의 토대래. 그 다음, 진화가, 아이고, 경쟁이 혁신을 촉진시키고, 세계 시장을 움직이고, 그 다음에 돈을 주머니에 벌게, 넣어준대잖아. 그럼 다 지금 좋게 얘기한 거지. 그지? 근데 여기 뭐라고 그랬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으니까, 이 뒤에 이제 내용 한번 뒤바뀌겠지. 그럼 이제 경쟁에 대해서 좋게 말하겠어, 안 좋게 말하겠어? 경쟁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할 거야. 봐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there is, there are. 무엇이 있다. 문장 공식 뭐라고? there is 단수명사, there are 복수명사. there are니까 뒤에 복수명사, those 나오죠? 이때 those 바로 뒤에 보니까 관계대명사 who 나왔어. 그럼 선행사가 사람이란 얘기야? 사물이란 얘기야? 사람이지. 근데 those면 단수야, 복수야? 복수지? 그러니까.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어떠어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얘기야. 그럼 이 사람들은 경쟁을 플러스로 생각하는 사람, 마이너스로 생각하는 사람, 마이너스로 생각하는 사람. 자, 어떤 사람이냐면 have argued. 주장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뭐라고 주장했어? that 이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that 이하가 뭐야? 경쟁이 뭐뭐이다. 경쟁은 뭐래? a source of evil이니까 evil이 뭐야? 악. 악의 source, 근원. 경쟁이 악의 근원이다라고 주장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야. 됐어? They, 그들은. 이때 그들은 당연히 이 앞에 이 사람들 말하는 거지요. 경쟁이 악의 근원이라고 말하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들. 자, 그들은 see, 봅니다. 뭘 봐? 경쟁을 봅니다. 근데 어떻게 봐? In terms of란 표현 보여? In terms of 하면 뭔 뜻이야? In terms of. 꾸겨야지요. 뭐뭐의 면에서 혹은 뭐뭐의 관점에서 이 뜻이야. 자, 그들은 경쟁을 무언무엇의 관점에서 봅니다. 이 얘기야. 자, 경쟁을 뭐의 관점에서 본대? 여기 네모 쳐놓으세요. Destructiveness. 자, Destructiveness 하면 일단 NESS 빼면 Destructive가 뭐야?
파괴적인 이란 형용사지요. 형용사 뒤에 ness니까 명사. 파괴. 됐어? 파괴의 관점에서 경쟁을 바라봅니다. 이 얘기야. 됐어? 즉, they, 그들은 don't believe, 믿지 않습니다. 여기 동사 believe 뒤에 종속 접속사 that 있었는데 생략된 겁니다. 그래서 뒤에 봤더니 it, 그것이, 즉 경쟁이 뭐뭐이다. 경쟁은 뭐이다? 아까 여기 disruptive 얘기했지? destructive가 뭐야? 파괴적인이란 형용사였지? 그거의 반대말? constructive 나온 거야. 건설적인. 경쟁이 건설적인 활동이다 라고 믿지 않습니다. 어려운 내용 아니죠? 넘어갑니다. 자, they, 그들은 assert. 자, 이때 그들 역시 뭐야? 경쟁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야. 그들은 assert. assert가 뭔 뜻이에요? 동사로. 이것도 되게 자주 나오는 동사야. 꼭 알아놔야 돼. 여기는 지금 argue 썼지. argue가 뭐야? 이거 주장하다지? 얘도 주장하다야. assert. 주장하다, 확언하다, 단언하다. 됐어? 그들은 주장합니다. 뭐라고? 역시 that 이하라고 주장합니다. 집에 가서 대세 구별 꼭 보라고 했어. 목요일날 시험이야. 통과 못하면 남겨. 지금 that 계속 나오지? 앞으로도 나오겠죠? 자, 다시. 그들은 주장합니다. 뭐라고? that 이하라고 주장합니다. that 이하가 뭐냐면 competition, 경쟁이 kill off. kill off 하면 일단 kill의 뜻만 알아도 되잖아. kill 무슨 뜻이야? 죽이다야. kill off가 들어갔으니까 이거 그냥 강조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죽여서 다 없애버리는 거야. 몰살시키다. 몰살시키다. 없애다, 제거하다. 몰살시키다, 없애다, 제거하다. 자, 그들은 주장합니다. 뭐라고? 경쟁이 몰살시킨다고, 없앤다고, 제거한다고 주장합니다. 경쟁이 뭘 없앤대? pro-social behaviors. 프로에다가 동그라미 쳐놓고 찬성이라고 쓰세요. 얼마 전에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나서 뭐 친박이네, 뭐 친문이네, 막 이런 말 나왔던 거 많이 들어봤지, 뉴스에서. 친박이 무슨 뜻이야? 박근혜한테, 박근혜랑 친한 쪽. 뭔 말인지 이해 돼? 그럼 친문은 문재인이랑 친한 쪽. 이런 식으로 앞에 친자 쓰지. 그지? 그 친에 해당, 친할 친자에 해당하는 게요 프로야. 됐어? 그러면 소셜이면 사회적인이란 뜻이니까 친사회적인 이렇게 말하면 이해됐어? 해볼게 다시 그러면. 그들은 주장합니다. 뭐라고? 경쟁이 더욱 친사회적인 행위들을 몰살시킨다고 주장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친사회적인 거야. 사회에 찬성하는, 사회와 친한 행동이 뭐야? 모르니까 알려줘야지. 서치해지 뒤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Cooperation and respect니까. Cooperation이면 뭐야? 협력. respect는 존경, 존중. 됐어? 다시 말하면 이거네. 자, 그들은 경쟁이 협력과 존중과 같은 더욱 친사회적인 행위들을 없앤다고, 몰살시킨다고 주장합니다. 됐어? 그러니까 경쟁을 심하게 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관점은 그거잖아. 경쟁을 심하게 하다 보면 서로 협력하지 않을 것이고, 경쟁에서 누군가를 눌러야 되잖아. 누군가를 이겨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 서로를 존중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알아들었어? 자. The assumption. assumption이면 가정이란 뜻이죠. 어떤 가정인지 설명 안 해주면 모르지. 뒤에 대또 나왔네. 대또 나왔죠? 무슨 대시야? 이 대는 무슨 대? 아까 이거는 종속 접속사 that 생략된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여기도 that 나왔었지? 이 that 또 무슨 that이야? 이것도 종속 접속사 that인 거야. 두번 나왔지? 자, 종속 접속사 that 특징이 뭐야? 앞에 명사 없고 뒤에 완전. 그리고 종속 접속사 that이 이끄는 절은 두 가지. 무슨 절과 무슨 절? 명사절과 부사절. 거의 다 명사절이라 그랬어. 거의 다 명사절로 쓰일 때다 이렇게 생략도 가능한 거고. 됐지? 자, 근데 얘는 봐봐. that 앞에 뭐가 보여? assumption이라는 명사 보이지? 그지? 그럼 지금 종속 접속사 that이랑은 또 확연히 구별이 되네, 이제.
앞에 명사 있고 뒤에 문장 구조 봐봐. Competition is the opposite. 주어 동사 부어 해가지고 있을 거다 있어. 앞에 명사 있고 뒤에 완전한에 동격의 접속사 되십니다. 여기서 묶어. Cooperation에서 Assumption 얘가 문장의 진짜 주어야. 단수야 복수야? 단수로 돼 있죠? 그러니까 저 단수 동사 단수 주어의 동사가 여기 is 이렇게 나온 거야. 지금 주어랑 동사 거리 떨어져 있으니까 요거 수일치 문제 같은 걸로 나올 수도 있지? 그러니까 비동사 is 대신에 as 써놓으면 틀리는 겁니다. 됐지? 해석할게 이제. 자, assumption 가정이야. 어떤 가정이냐면 경쟁이 opposite이니까 정반대란 뜻이지. 경쟁이 뭐의 정반대래? 협력의 정반대라는 가정은 이 얘기야. 됐어? 경쟁이 곧 협력의 정반대다라는 가정은 is missing. 놓치고 있는 겁니다. 뭘 놓치고 있는 거야? Something crucial. 자, crucial이 뭔 뜻입니까? crucial. 아이고, 그건 critical이죠. 결정적인, 매우 중요한 이 뜻이야. crucial. 결정적인, 매우 중요한. 그 다음에, 자, 양주 이름 뭐 알려줬어? 양주 이름 뭐 알려줬어? 양주 이름 something special 얘기했지? 이거 뭐 얘기하면서 이거 외우라 그랬어? 아, 이거 까먹었어? 봐봐, 다시 한번 얘기할게. 자, 무슨 무슨 thing, 무슨 무슨 body, 무슨 무슨 one. 요런 표현들. 자, 여기 물결 자리에 다 똑같은 거 들어가는 거야. Everything, something, anything, nothing. Everybody, somebody, anybody, nobody. Everyone, someone, anyone, no one. 됐어? 이렇게 생긴 애들을 우리가 부정대명사 이렇게 불러. 부정대명사. 부정대명사도 곧 명사지. 명사 수식하는 품사 누굽니까? 형용사지. 보통 이렇게 짧은 형용사는 명사의 앞에다 써, 명사의 뒤에다 써. 짧은 건 앞에, 긴건 뒤로. 전에 얘기했어. 영작할 때도. 그럼 어쨌든 간에 부정대명사도 명사니까 형용사의 수식을 받을 거란 말이야. 그지? 근데 여기 적혀 있는 이런 부정대명사들은 아무리 짧은 형용사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뒤에다 써야 되는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special something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알았냐? 형용사 반드시 뒤에 써야 돼. 그래서 요말 외우라는 거야. Something special. 특별한 것. 이런 식으로. 알겠죠? 어순 우스워 보여도 잘 기억해 놔야 되는 거야. 자, something special. 특별한 것.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Something crucial 하면 이게 뭐야? 매우 중대한 것. 이렇게 되는 거라고. Crucial something 쓰면 안 돼. 알았지? 자, 해석만 다시 하고 넘어갑시다, 이제. 경쟁이 협력의 정반대다. 경쟁이라는 건 협력의 정반대다라는 가정은 매우 중요한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 겁니다. 됐어, 뭔 말인지? 그럼 매우 중요한 무언가를 놓치고 있다라는 거니까 이 개념 자체가 지금 경쟁이 협력의 반대다라는 개념은 옳은 옳다 그르다 옳다 그르다 맞아 아니야 다시 경쟁이 협력의 정반대다라는 건 매우 중대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개념은 지금 맞다 틀리다 병신들 맞아 틀려 아, 왜 우리말로 바꿨는데 이해를 못해? 다시 해볼게, 천천히. 생각해봐, 빨리, 머릿속으로. 경쟁이 협력의 반대 개념이다라는 건 매우 중대한 걸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랬잖아. 중요한 걸 놓치는 건 좋은 거,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지. 그러니까 이 개념이 잘못된 개념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라는 얘기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건 뭐야? 경쟁은 협력의 반대가 아니라 오히려 경쟁도 뭐다? 협력을 해야만 경쟁할 수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아들었어? 뭔 얘기인지?
그럼 이 사람은 지금 경쟁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야?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야? 이 글 쓴 사람은 경쟁을 좋게 생각하는 사람인 거야. 알았어? 야, 우리말로 바꾼다고 다가 아니잖아. 이 내용을 이해를 해야지. 시컷 한글로 해석만 하고 내용을 모르면 뭐 하려고 그래? 넘어갑니다, 뒤로. 자, to compete. 자, 이제 이 사람 설명해 주는 거야. 아까 competition이 경쟁이라는 명사였지. compete 동사로 경쟁하다라는 뜻이야. 경쟁을 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자, both opponents. opponent 하면 이게 상대편, 상대방이라는 뜻이지. 경쟁은 혼자 해, 경쟁 상대랑 같이 해. 경쟁 상대랑 같이 하는 거지. 그러니까 두 상대방들은 have to 동사 원형이야. have to 동사 원형이니까 뭐뭐 해야 한다 이 뜻이죠. 경쟁을 하기 위해서 두 상대편들은 cooperate, 협력해야 합니다. 됐어? 어디에서 협력해야 돼? 근데 on the rules니까 규칙에서 협력을 해야 합니다. 경쟁도 어떤 규칙을 정해놓고 그 규칙을 지키면서 경쟁을 해야 공정한 경쟁이 될 거 아니야. 뭐뭐 이제 되지? 자,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두 상대편들이 규칙을 근거로 해서 협력을 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뭔 말인지 모를까봐 설명해 주는 거야. 즉, 또 나왔네. There is, there are. 무언 무엇이 있습니다. 뭐가 있대? 뒤에 봤더니, mutual agreement. 얘가 주어야. mutual이 뭔 뜻인데? 상호의. 상호 간의 뜻이지? 그러니까 상호 간의 합의가 있습니다. 이 얘기야. 서로 간의 합의. 이거는 지키자. 뭐 이건 이렇게 하자. 서로 합의된 게 있단 말이야. 자, 근데 뭐에 대한 합의야? cooperation. 협력에 대한 상호 간의 합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협력이야? 우리가 또 알려줘야지. that 나왔어. 자, that 바로 뒤에 표시했죠? 결번이 뭔 뜻이야? 결번. 지배하다, 통제하다, 다스리다. that 바로 뒤에 동사니까 이때 that은 무슨 that이야? 그러면 주격 관계대명사 that이죠? 자, 지배하는, 통제하는, 협력에 대한 상호 간의 합의가 있습니다. 뭘 지배해? 그 경쟁을 지배하는 협력에 대한 상호 간의 합의가 있습니다. 자, as well.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as well.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competitions. 경쟁은 뭐뭐입니다. 근데 여기 봐라. 이것도 적어놔. 이 외운 사람도 있을 텐데 이제. 비동사 형식 두 개 뭐라고 그랬어? 비동사는 몇 형식과 몇 형식? 1형식과 2형식이라고 그랬죠? 형식까지는 몰라도 좋으니까 뜻이라도 다 외우라고 그랬어. 비동사가 1형식일 때 무슨 뜻이야? 1. 있다. 무언 무엇이, 뭐뭐가 있다. 존재의 뜻. exist야. 근데 비동사가 2형식이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 맨날 쓰는 거. 뭐뭐다. 뭐뭐이다, 무언 무엇이 되다. 요 뜻이죠? 그러면 여기 봐봐. 여기 나와 있는 요 비동사는 있다로 해석해야 돼? 이다로 해석해야 돼? 분석이 돼야 결정을 할 거 아니야? 있다로 해석이 된다면 1형식이지. 1형식 패턴이면 뭐뭐뭐 있어야 돼? 주어랑 동사만 있어도 되고 그 뒤에 부사 같은 거 들어가도 그만, 안 들어가도 그만이지. 2형식이 되려면, 뭐뭐 다 뭐뭐 이다로 해석이 되려면 2형식이란 얘기죠. 2형식이 되려면 주어, 동사, 보어의 형태가 갖춰져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기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 commonly, 부사, among teams도 부사야. 어차피 주어, 동사만 있는 거야. 그럼 이때 비동사 아는 1형식이니까 이다야, 있다야. 있다. 됐어? 그럼 다시 할게 이제. 자,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경쟁이 있습니다. 이거야. 됐어? 경쟁이 있대. 근데 어떻게 있대? commonly니까 흔하게 있대. 어디에? among teams니까 팀들 사이에서 흔히 경쟁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 얘기야. 됐어? 뭔 말인지? 즉, each individual, 각각의 개인은 need to 부정사. 뭐뭐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할 필요가 있대?
cooperate with team members니까 팀 구성원들과 함께 협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In order to 부정사. 뭐뭐 하기 위해서란 뜻이죠?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할 때 그냥 to 부정사 써도 되고 in order to 동사원형 써도 되고 또 뭐 하나? 뭐? 아, 맨날 했잖아. 뭐뭐 하기 위해서 to 부정사. In order to 부정사. So as to 부정사. 셋 다 뭐뭐 하기 위해서야. to 더하기 동사원형, in order to 동사원형, so as to 동사원형. 자, 뭐 하기 위해서 팀 멤버들과 함께 협력해야 돼? 경쟁하기 위해서. 어떻게 경쟁해, 근데? effectively니까. 효과적으로 경쟁하기 위해서 팀 구성원들과 협력해야 합니다. 이 얘기야. 됐죠? 그럼 여기 사람 말하는 거 뭐야, 지금? 여기 적혀 있는 대로 효과적으로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역시 뭘 해야 된다고? 협력을 해야 된다며. 그러니까 경쟁이라는 게 협력의 정반대 개념이야? 아닌 거지. 자, healthy competition 여기까지. healthy 하면 건강한도 되고 건강에 좋은도 된다고 그랬죠? 건강한 경쟁은 건강한 경쟁. 근데 경쟁이 건강하다고 하면 좀 말이 어색하니까 어떤 경쟁이겠어? 뭐 바람직한 경쟁이라거나 아니면 뭐 공정한 경쟁 좋은 식으로 얘기하면 되지 그냥. 아무튼 간에 바람직한 경쟁은 can't happen.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뭐 할 땐 일어날 수가 없대. 뒤에 봤더니 without cooperation. 뭐뭐 없이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뭐 없이는? 협력 없이는 경쟁이 뭐 건강한 경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됐어? 자, in fact 사실 호르몬이야? 어떤 호르몬이야? 모르니까 알려줘야겠네. 됐! 또 나왔다. drive a 투부정사. 야, 이것도 사실은 허가동사 문형이야. 주격관계대명사 대시야. 동목 투부정사. drive 목적어 투부정사 이렇게 하면 해서 어떻게 해야 돼? 아까도 drive란 단어 나왔었지? 그지? 아까는 어떻게 해석했어? drive를? 어디 나왔었냐? 세계 시장을 여기 드라이브 글로벌 마켓 세계 시장을 뭐 한다 그랬어? 드라이브 움직인다 이렇게 해석했었어 아까. 그러니까 드라이브가 몰다 운전하다니까 여기선 이렇게 해석하면 돼. 자, 드라이브 목적어 투부정사면 목적어가 투부정사로 몰아가다 해도 되고 그냥 쉽게 말하면 목적어가 투부정사 하게 하다 해도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럼 해석해 볼게. 사실 우리가 경쟁을 하도록 하는 우리가 경쟁하게 하는 호르몬은 이 얘기야. 됐어? 그럼 여기서 괄호 묶어봐. 뒤에 동사 아 보이지? 아의 주어 누구겠어? 앞에 있는 호르몬 복수명사. 됐어? 사실 우리가 경쟁을 하게 하는 호르몬들은 뭐뭐입니다. 뭐입니다? The same 호르몬이니까 똑같은 호르몬입니다. 자, 근데 어떤 호르몬이야? 구조 똑같네. 우리가 뭐하게 하는 호르몬이야? 우리가 경쟁하게 하는 호르몬은 우리가 협력하게 하는 호르몬과 같은 호르몬입니다. 이 얘기야. 됐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경쟁과 협력을 어떻게 보는 거야? 같은 걸로. 됐어? 제목 골라. 보기 1번에서 딱 나오죠? 경쟁. 경쟁. 즉, 경쟁은 뭐야? 또 다른 형태인 거야. 뭐의 또 다른 형태야? 협력의 또 다른 형태가 바로 경쟁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 알겠어? 답이 그래서 1번. 답 뭘로 했냐, 니네는? 이거 왜 틀렸을까? 4번으로 했어? 자, 4번만 볼게 그러면. 자, how to balance야. 밸런스가 동사면 뭐 뜻이야? 균형을 유지하다의 뜻이겠지. 자, how to 부정사면 뭐뭐 하는 방법 요거잖아. 균형을 유지하는 방법. 뭐와 뭐의 균형을 유지해? 경쟁과 협력의 균형을 유지하는 방법. 그런 얘기 아니잖아. 왜 이렇게 했지?
경쟁과 협력의 균형을 유지한다. 어느 한쪽으로 뭐더 치우치고 아니고 뭐 이런 얘기도 아니잖아. 1번인 거 알겠어? 해석 다 해보니까? 연아? 혼나겠네? 요즘에 누가 안 왔네? 응? 누가 안 왔네, 요즘에? 자, 28번. 자, 28번은 어법 문제입니다. 일단 해석하면서 쭉 갈게. 자, 봅시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저 루틴이란 표현이 있지, 여기 맨 앞에. 루틴이 뭔 뜻이야?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건 이제 일상이라는 거지, 일상. 일상이라는 게 뭐야? 일상이라는 게 뭐야? 우리가 매일 똑같이 반복하는 뭐 어떤 일에 대한 절차나 방식 이런 걸 우리가 일상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 뭔 말인지? 그럼 봐봐 이제. 만약에 우리가 create 만든다면 뭘 만들어내? 어떤 일상을 만든다면 다시 저 일상 어떻게 하자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해야겠어? 똑같은 절차라고 할게 그냥 여기서 내가 해석을. 알았지? 똑같은 절차.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의 정해진 똑같은 절차를 루틴이라고 하는 거야. 만약에 우리가 똑같은 절차, 어떤 일에 대한 똑같은 절차를 만든다면 우리는 don't have to 동사원형이야. 자, don't have to, 아까 have to 동사원형이면 뭐뭐 해야 한다지. don't have to 동사원형이면 뭔 뜻이야? don't have to 동사원형. 뭐뭐 할 필요 없다야. 해야 한다의 반대니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알았지? 자, 우리는 뭐뭐 할 필요가 없습니다. expend. expend 하면 뭐 소비하다, 뭘 쓰다, 뭐 노력이나 시간을 들이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만약에 어떤 똑같은 절차를 만든다면 우리는 소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쓸 필요가 없습니다. 뭘쓸 필요가 없어? precious energy. 자, 나왔으니까. 자, precious하고 previous하고 오랜만에 나오죠? 자, 위에 거 무슨 뜻? 이 위에 거는 귀중한, 소중한. 아래 거는 이전의, 예전의. 뜻 달라. 스펠링 하나 차이야. V하고 C 하나 차이. 혼동어이니까 잘 기억해 놓으시고. 자, 우리는 귀중한 에너지를 소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 Everyday. 매일. 뭐 하면서? Prioritizing. 자, prioritize가 뭔 뜻이야? 우선순위를 매기다. 뭐에 우선순위를 매겨? Everything이니까 모든 일에 우선순위를 매기면서 매일매일 귀중한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 똑같은 절차를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 일은 항상 그 절차대로만 하면 되잖아. 뭐만 이제 돼? 근데 만약에 어떤 절차를 정해놓지 않으면 어떤 때는 이런 식으로 하고 어떤 때는 또 다른 식으로 하고 하다 보면 매일매일 귀중한 에너지를 거기에 쏟아야 되잖아. 그럴 필요가 없다고. 알아들었어? 뭔 말인지? 우리는 simply, 단지 must expand. 우리는 단지 소비해야 합니다. 뭘 소비해야 된대? A small amount of initial energy 여기까지. 자, 적은 양의 초기의 에너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create이니까 만들어내기 위해서. 뭘 만들어내? The routine. 그 똑같은 절차, 일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단지 적은 양의 에너지, 초기의 에너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And then, 그러면, 여기 올 뒤에 that 보이지? 이거 어제 했네, 어제. 어제도 했고, 오늘 시작할 때, 복습할 때도 했죠? 관계대명사 that만 쓰는 경우 뭐라 그랬어? 선행사 자리에 all, every, any, no, none, 이런 부정대명사 나오면, 관계대명사 that만 쓰라 그랬어. 그러니까 all이 선행사인 거야 지금. that이 주격 관계대명사고 동사 is 다음 여기 두에서 묶어. 그럼 all이 진짜 주어고 is가 진짜 동사야. 됐냐? 그럼 해석할 때는 이거야. 뭐뭐한 전부는 뭐뭐입니다. 이렇게 됐어? 그럼 해석해 볼게. 자, that is left to do 하기 위해서 남겨진 전부는 됐어? 하기 위해 남겨진, 다시 쉽게 말하면, 해야 할 일은, 이 얘기나 마찬가지야.
하기 위해 남겨뒀다는 얘기는 그거 해야 될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해야 할 전부는 뭐야? 뭐뭐입니다. 뭐입니다? 여기 follow 앞에 to 부정사의 to 생략된 겁니다. 그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무슨 얘기냐면, 어떤 일에 대한 똑같은 절차를 만들어야 돼. 어? 그때 우리는 일단 처음 한 번만 에너지를 소비해서 그 절차를 만들어 놓으면 된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밖에 없어, 이제. 만들어 놓은 그 루틴, 절차를 따르는 것밖에는 없지. 이해돼? 그러면 한번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한번 만들어지고 난 똑같은 절차를 다음에 따를 땐 굳이 우선순위를 매기느라고 에너지를 소비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고. 그냥 따르기만 하면 돼. 알아들었어? 지금 그 얘기야. 넘어갑니다. 자, there is there 하니까 있다의 뜻이죠? 뭐가 있어? A huge body of scientific research. 여기까지. 봐봐. body라고 하면 몸이지. 몸이나 신체. 근데 여기다가 몸, 신체 하면 말이 어색해지죠? 그지? 그니까 여기서의 몸이나 신체라는 건큰 덩어리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a huge body of 하면 거대한, 엄청난, 대단한 요 정도의 의미야. 알겠냐? 그럼 다시. 자, 있습니다. 뭐가 있대? 과학적 연구가 있습니다. 근데 앞에 엄청난, 많은, 대단한 요거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엄청난 과학적 연구가 있습니다. 근데 연구는 연구인데 뭐 하기 위한 연구야? 우리가 알려줘야겠죠? To explain. 자, explain이 무슨 뜻입니까? 설명하다. 영작할 때첫 시간에 문장 형식하면서 3형식, 4형식 얘기할 때뭐 얘기했어? 동사 explain은 무조건 몇 형식만 돼? 3형식만 된다 그랬어. 3형식 타동사야. 그러니까 뒤에 mechanism, 목적어 한 번만 나오면 돼. 자, 어떤 메커니즘을 설명하기 위한 엄청난 과학적 연구가 있습니다. 됐어? 근데 메커니즘은 메커니즘인데 메커니즘은 그냥 방식이라고 할게. 방식을 설명하기 위한 과학적 연구가 있습니다. 근데 방식은 방식인데 무슨 방식인지 설명 안 해줘. 모르잖아. 그러니까 뒤에 얘가 문제야, 이제 A번에. 자, which 쓸지, by which 쓸지. 일단 니네가 골라. 위치야, 바이 위치야. 앞에 거야, 뒤에 거야? 뒤에 거? 왜? 차이를 먼저 얘기해봐. 위치하고 바이 위치의 차이는 뭡니까? 오늘 배운 것까지 다 나오네. 위치하고 바이 위치의 차이는 뭐야? 응? 뭐라고? 일단 뒤에 문장 구조에 차이가 생기지. 위치 하나만 있으면 관계대명사 위치 무슨 격 아니면 무슨 격이야? 주격 아니면 목적격이겠지? 주격 관계대명사라면 뒤에 주어가 비어 있을 것이고 목적격 관계대명사라면 뒤에 목적어가 비어 있는 불완전한 문장. 근데 아까 얘기했다. 관계부사는 뭐로 고쳤을 수 있다 그랬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고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다음 이렇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형태면 뒤에 문장 구조 어때야 돼? 완전해야지. 됐어? 그럼 그거 갖고 해볼게. 루틴이 주어고 동사 이네이블이야. 이네이블 패턴 어떻게 돼? 이네이블 목적어 투부정사 패턴인 거야. 근데 여기 투부정사의 뿌리 자리에 쓰인 동사 become 무슨 뜻이야? 무엇이 되다라고 하는 이형식 동사인 거야. 투부정사니까 준동사. 그래서 동사 역할만 못할 뿐이지 동사의 성질은 남다 그랬지. 그럼 이형식이니까 뒤에 뭐까지 나와야 완전해져? 보어까지 나와야지. 보어 자리에 뭐 들어가? 명사나 형용사. 그래서 봤더니 is라는 형용사 보어까지 다 있네. 완전해, 불완전해? 완전하죠? 완전하니까 뒤에 거. 됐어? 그 다음 하나 더 이제. 선행사가 누구라고 그랬어? 요 앞에 있는 더 메커니즘. 얘가 선행사라 그랬지? 선행사랑 관계대명사 무슨 관계? 동격 같은 말. 그러니까 여기 메커니즘을 여기다 집어넣어.
위치 자리에다가 같은 말이니까 그럼 해석이 어떻게 돼? By the mechanism이니까 그 방식에 의해서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그 방식에 의해서 일상, 즉 똑같은 절차, 정해진 절차가 어려운 일들을 쉽게 되도록 가능하게 합니다. 이 얘기야. 됐어, 뭔 말인지? 넘어가 주세요. One simplified explanation. 자, 설명이야. Simplified 하면 Simplify가 동사로 뭔 뜻이야? 단순화하다, 단순화시키다. 근데 여기 ED니까 단순화된 거지? 단순화가 된 거니까 간략한,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 자, 한 가지 간략한 설명은 is입니다. 뭐입니다? that 이하라는 것입니다. 대절 안에 as가 이끄는 종속절이 또 들어간 거야. 자, 다시 한번 한 가지 간략한 설명은 that 이하라는 것입니다. 대자가 뭐냐면 as, 우리가 되풀이해서 do, 할 때, 이때 as는 때의 뜻이야. 접속사 as 해석법 뭐야? 앞글자 따서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어? 접속사 as. 때, 때, 따, 처럼 하면서 뭐뭐일지라도. 다시. 얘들아? 정신 차려. 한번 다시 적자. 자, as. 전치사 as로 쓰일 때도 있고, 접속사 as로 쓰일 때도 있고, 부사 as로 쓰일 때도 있다 그랬어. 근데 부사는 안 적을게. 전치사와 접속사만 일단 구별합시다. as 뒤에 명사만 나오면 그때 as가 전치사 as야. 근데 as가 만약에 접속사로 쓰였어. 그러면 종속절의 교문 형태 맨날 뭐라 그래? 접 주동이지? 그러니까 as의 뒤에 주어 동사가 있으면 그때 as는 접속사 as로 쓰인 거야. 됐지? 자, 전치사 as일 때 뜻 뭡니까? 뭐뭐로서 뭐뭐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근데 as가 접속사로 쓰이면 해석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때, 때, 따, 처럼 하면서 뭐뭐일지라도 앞글자만 딴 거야. 때, 때, 따처럼 하면서 뭐뭐일지라도. 첫 번째 때는 주어가 동사할 때, 그냥 시간 뜻하는 when이야. 시간의 when과 같은 거야. 두 번째 때는 뭐야? 주어가 동사하기 때문에. 뭐뭐 때문에 해당하는 거 뭐 있어? since하고 because 있죠? 따는 뭐야? 주어가 동사함에 따라서. 처럼은 주어가 동사하는 것처럼. 그럼 여기서 뭐뭐처럼이라는 말은 뭐로도 바꿀 수 있다고 그랬어. 우리말로 뭐뭐처럼, 뭐뭐만큼, 뭐뭐대로, 뭐뭐처럼, 뭐뭐만큼, 뭐뭐대로, 그 다음에 뭐뭐하듯이, 뭐뭐이듯이 다 같은 말이야. 뭐뭐하듯이, 뭐뭐이듯이.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어가 동사, 아니 세 번째랜다. 다섯 번째 주어가 동사 하면서 접속사 y라고 같은 거죠? 여기까지 됐지? 그 다음에 as가 뭐뭐일지라도 라는 양보의 뜻으로 쓸 때도 있다 그랬어. 근데 조심할 건 이 위에 것들하고의 차이가 뭐야? 뭐뭐일지라도 하고 요 위에 것들하고 차이가 뭐라고 그랬어? 뭐가 다르다고 했는데 어순이 다르다 그랬지? 봐봐, 다시 얘기할게. as가 때, 때, 따처럼 하면서 요 뜻으로 해석이 될 때는 그냥 어순 자체가 as 주어 동사 어순이야. 근데 얘가 뭐뭐일지라도의 뜻으로 쓰일 때는 어순이 요렇게 바뀌어. 이거 하나 따로 적어놔, 옆에다가. 형용사나 무관사 명사가 먼저 나와. as의 앞에 나와.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 다시. 때때따처럼 하면서 이 뜻으로 쓰일 땐 어순 자체가 as 주어 동사야. as가 제일 앞에 나와. 접속사 as가. 건들지 마. 죽어.
찌를 거야. as 주어 동사야. 이때가. 그러면 때때다처럼 하면서야. 근데 접속사 as가 뭐뭐 일지라도라는 양보의 뜻을 쓰일 땐 접속사 as 앞에 이렇게 형용사나 무관사 명사가 먼저 나와. 무관사 명사 무슨 뜻인지 지난 시간에 설명했지? 소유격관계 되면서 얘기하면서. 그지? 없을 무자야. 명사의 앞에 관사가 없는 명사가 들어간다고. 알았어? 이때 as가 뭐뭐 일지라도라는 양보의 뜻으로 쓰이는 거야. 됐어? 외워놔라. 자, 다시 일로 갑시다, 이제. 아, 이거 왜 이렇게 흔들려. 위에서 누가 뭘 뛰나? 니네가 이 벽을 흔드냐, 지금? 그래? 옆에서 그럼 누가 막뭘 흔드나? 됐어? 할게, 이제. 봐봐, 여기 집중해서 봐. 도윤아, 여기 보자. 자, 합니다. 요거 하다 말았지? 여기서의 as는 접속사로 뭐뭐 할 때로 해석할게. 그렇지? 자, 다시 봅시다, 이제. 자, 한 가지 단순한 설명은 that 이하라는 것입니다. that 이하가 뭐냐면, 우리가 반복적으로 어떤 특정한 일을 할 때! 이거야. 됐어? 됐어? 할 때! 여기까지. 사선 하나, 슬러시 하나 그어놔. 끊어놔. 그 뒤에 이제 주절의 동사 주어 나오는 거야. The neuron. 뉴런이라고 하면 뭔지 알지? 뉴런이 신경이지? 근데 뉴런의 뜻을 여기 다시 한번 써주는 거야. 즉, nerve cell, 신경세포야. 얘가 다 주어야. 그럼 이제 여기 문제 나왔다. B번 자리에. make야, making이야. 내가 지금 친절하게 표시까지 다 해줬죠? make야, making이야. 앞에 거? 왜? 왜 앞에 거야? 여기 주어 표시 해놨잖아. 그럼 주어 뒤에 뭐 나와야 돼? 이 주어의 본동사가 나와야지? 그럼 이거 뭐 물어보는 문제야, 그러니까. 본동사 쓸 거냐, 준동사 쓸 거냐, 그 문제지? 됐어? 그럼 이 주어의 본동사 역할을 하려면, ing는 준동사 형태니까 얘는 못 들어가죠? 그래서 make가 답인 거야. 그럼 다시. 우리가 되풀이해서 반복해서 어떤 특정한 일을 할 때, neuron, 즉, 신경세포들은 make, 만듭니다. 뭘 만든대? 신경세포가 뭘 만들어? 새로운 커넥션. 원래 커넥션은 무슨 뜻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연결, 관계. 뭐의 뜻이지? 그지? 자, 새로운 관계, 새로운 연결을 만듭니다. 자, 근데 through, 뭘 통해서? Communication gateway. Communication이라고 하면 의사소통이라는 뜻다 알고 있지? 의사소통이라는 건 뭐야? 내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게 의사소통이지. 그지? 그러니까 꼭 의사소통만 외우고 있지 말고 전달의 뜻도 하나 외워놔. 전달. 알았지? 여기서는 전달 게이트웨이 정도로 할게. 전달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이 얘기야. 근데 이 전달 게이트웨이라는 게 뭐라고 불리어진대? 콜드니까. 시냅스라고 불리어지는 전달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새로운 관계를 만듭니다. 이 얘기야. 됐어? 넘어갑니다. 자, with repetition. 자, repetition 하면 이게 명사로 뭔 뜻? 아까 요거. repeatedly가 되풀이해서 반복해서라는 부사였지? 여기 여기까지야. repeat 하면 여기. repeat 이게 무슨 뜻이야? 동사로 되풀이하다 반복하다지? 요거의 명사형이 이거야. 알겠어? 반복, 되풀이. 그러니까 with repetition 하면은 뭐야? 반복해서 이 뜻이야. 됐냐? 반복해서 되풀이해서 그 커넥션, 그 연결, 그 관계는 strengthen 강화됩니다. 됐어? 그리고 it 그것은 됩니다. 아이고 미안. 가주어 진주어다.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야. 저기 to 부정사 보이지? to 부정사 앞에 for 플러스 목적격 나와 있네. to 부정사 앞에 for 플러스 목적격이니까 제가 바로 뭐야?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겠지? 그럼 다시 해석하면 이거네. 자, for the brain. 누가? 두뇌가 그것들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더 쉬워집니다. 이 얘기야. 됐습니까? 데미 가리키는 건 뭔데? 데미 가리키는 게 뭐겠어? 그 연결이나 그 관계. 됐어? 다시. 우리 지금 뭐 내용 지금 다 기억하고 있냐? 어? 뭐에 대해서 하는 건지 알겠어?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일에 대해서 루틴을 만들어 놓는 거야. 특정한 절차를 만들어 놓는 거야. 처음에 한번. 그러면 나중에는 그 일을 할때 어떻다고? 우리의 소중한 에너지를 소비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야. 어? 그래서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특정한 일을 되풀이해서 반복해서 할거 아니야. 그지? 그때도 마찬가지 어떤 특정한 절차, 루틴을 만들어 놓으면 어떻다고? 에너지 소비가 잘안 된다고. 그리고 또 뒤에 보니까 뭐라 그래? 계속 그렇게 되풀이를 하다 보면 신경세포들이 만들어내는 그 새로운 관계, 연결, 이런 것들이 또 어떻게 되는데? 강화가 되고, 됐어? 강화가 되고, 좀 더 지나면 아예 두뇌가 그런 연결, 그런 관계를 활성화시키는 게 더 쉬워진다, 이 얘기하는 거야. 됐어? 자, 또 예를 또 들어주네 이제. 자, 예를 들어서 when 뭐뭐 할 때, 네가 배울 때, 뭘 새로운 단어를 배울 때. 예를 들어서 네가 새로운 단어를 배울 때 it takes 목적어. 저때 it도 마찬가지 가주어 이십니다. 자. 전에 내가 니네한테 테이크 시간 공식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공식 아니 문장 공식 적어줬는데 기억나? 누가 뭐 하는데 얼마 걸리다 이런 식으로. 자, 적어 다시. 이 테이크스 사람 시간 투부정사. 그 다음에 it takes 시간 for 플러스 목적격 to 부정사. 이걸 기본 패턴으로 외워놔 일단. 그리고 내가 여기다가 목적어 자리에 시간만 써놨는데 요 시간 자리에는 시간뿐만이 아니라 돈이나 노력이나 아무튼 다른 뜻의 목적어도 다 들어갈 수 있어. It takes 사람 시간 투부 정사. It takes 시간 for 플러스 목적격 투부 정사. 여기 시간 자리에는 다양한 목적어가 들어갈 수 있다 그랬어. 요 형태로 나오면 일단은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야. 굳이 가주어 진주어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얘 해석하지 말라고. 어? 해석 안 되는 거야. 그럼 뒤에 진짜 주어를 해석해야 되지? 근데 봐봐. 해석할 때 위에 거다. 여기에 이 진주어, 이 투부정사의 행위자는 얘야. 요 사람이야. 해석할 때 어떤 사람이. 그 다음 두 번째는 투부정사 바로 앞에 for 플러스 목적격 의미상의 주어 나와 있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주어가 목적격이 이렇게 되는 거야. 말로 먼저 해볼게. 이 사람이 투부정사 하는데 몇 시간 걸리다. 이 사람이 투부정사 하는데 얼마가 들다. 됐어? 이 사람이 투부정사 하는데 어떤 노력을 하다. 노력을 필요로 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라고. 밑에 거는 목적격이 to 부정사하는데 몇 시간 걸리다. 목적격이 to 부정사하는데 얼마 들다. 목적격이 to 부정사하는데 어떤 노력을 하다,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라고. 이해돼? 그럼 이 문장하고 비교해봐. It takes 뒤에 지금 목적어 자리에 몇 차례의 반복이라고 해서 지금 목적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됐어? 여기 누가 하는지 사람 나왔냐 안 나왔냐. 아 여기 나왔네. 여기 for 플러스 목적격 to 부정사 보이죠? 얘가 음성의 주어인 거야. 그러니까 됐어? 그럼 다시 해석하면 이거야. 목적격이 즉 그 단어가 to be mastered야. 자 단어는 지가 마스터해 마스터돼. 단어는 마스터해 마스터돼 되는 거지. 그 단어가 마스터 되는 데는 몇 차례의 반복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근데 반복은 반복인데 어디에서의 어떻게 반복하는 거야? At various intervals. 인터벌이 뭔 뜻이야? 인터벌. 우리 그냥 일상적으로도 인터벌이 뭐 크네 기네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인터벌이 틈새 간격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양한 간격으로 이 말이니까 주기적으로를 말하는 거야. 뭐 하루 걸러 한 번이든 이틀 건너 한 번이든 이런 식으로. 다시 해볼게. 이제 봐봐. 자 예를 들어서 네가 새로운 단어를 배울 때 그 단어가 마스터 되는 데는 다양한 간격으로 수차례 반복을 필요로 합니다. 이 얘기야. 됐어? 자, to recall the word later. 여기까지. 나중에 그 단어를 기억하기 위해서. 나중에 그 단어를 기억하기 위해서. You, 여러분은 will need to activate. 여러분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을 겁니다. 뭘? 똑같은 시냅스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 until, 뭐뭐 할 때까지. 뭐 할 때까지야? 결국 네가 know, 알 때까지. 뭘 알아? 그 단어를 알 때까지. 근데 뭐 없이? 컨셔슬리니까 의식적으로란 뜻이죠? Without ing 보여 이거 지금? 뭔 뜻이야? Without ing 어떻게 해석해? Without ing 뭐뭐 하는 것 없이 뭐뭐 하지 않고 이거죠? 그러면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고서도 그 단어를 알 때까지. 야, 내가 뭔가를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고서도 그 단어를 안다는 거는 뭐야? 내 머릿속에 이제 완벽하게 암기가 되어 있다는 얘기지. 응? 자, 뭐에 대해서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고서도 그 단어를 알 때까지냐? 대명사 문제 나왔네. It하고 that 나왔죠? 답은 뭐냐? 대명사에 밑줄 그어져 있으면 세 가지 항상 뭐 확인하라고 그랬어? 세 글자. 어? 크게 말이 안 들려. 말해봐. 뭐 틀리면 어때? 그래. 대명사에 밑줄 그어져 있으면 항상 성, 수, 격 세 가지 확인하라고 그랬어. 자, 대명사가 무슨 뜻이라고? 대명사는 앞에 있는 명사를 대신하는 말. 이게 대명사지? 그러니까 앞에 있는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를 쓰려면 앞에 있는 명사와 이 대명사는 같은 말이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래서 앞에 나온 명사가 남성이야. 그러면 대명사도 남성 대명사 써야지. 앞에 나온 명사가 단수야. 그럼 대명사도 단수형 대명사 써야지. 됐어? 그 다음 이 대명사가 들어간 자리가 주어 자리야. 그럼 당연히 주격 써야 되고 목적어 자리면 목적격 써야겠죠? 알아들었어? 뭔 말인지? 성, 수, 격 맞춰줘야 되는 거야. 그럼 여기 문제가 지금 it하고 them이잖아. it과 them은 둘 다 대명사지.
뭐만 달라 지금? 수가 다르지? 이슨 단수, 대문 복수. 그러면 이 대명사가 가리키는 말이 뭔지 앞에서 빨리 찾아야 될 거 아니야? 대명사가 가리키는 게 뭐야? 뭐에 대해서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고도 그 단어를 안 돼. 대명사가 받는 게 뭐겠어? 뭐야? 해석을 해야지. 다 했잖아, 그리고 저기까지. 뭐에 대해서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고도 그 단어를 알 때까지. 아이씨. 그 단어에 대해서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고서도 그 단어를 알 때까지. 됐어, 뭔 말인지? 그 앞에 더 월드 단수니까 단수형 대명사 이수로 받아야지. 알겠어? 요거 외워놔. 대명사에 밑줄 그어져 있으면 성수, 격 세 가지 확인하는 거. 알았지? 뭐 해석이 돼야 적용을 시키는지 말든지 하지. 됐어, 여기까지?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자, 수고들 했어.